이곳은 판문점으로 정전협정 체결을 위해 협정조인식장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다. 정전협정은 1951년 6월 23일 유엔 주재 소련 대사가 공식적으로 휴전을 제안하면서 같은 해 7월 10일 개성에서 첫 회담이 열린다. 지금까지의 회담은 개성 평화의 집에서 열렸으나 유엔의 요구에 따라 문산과 개성 사이 판문점으로 옮겨진다. 이곳은 초가 세체와 주점이 있는 곳으로 원래의 지명은 널문이다. 그러나 중국어로 도저히 표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널문이라는 단어에서 한자 판문으로 표기하고 주점의 점을 따와 판문점으로 표기하게 된다. 1951년 10월 22일 유엔군과 공산 측은 회담장 공식 명칭을 판문점으로 정했다. 조인식장의 공사는 북한 측 목수들과 인민군들도 참여했다. 인민군들이 삽을 이용해 땅을 고르고 있다. 영상을 촬영 중인 미군 병사를 향해 어린 인민군은 연신 주먹을 뻗어 욕을 한다. 1953년 7월 27일 지루한 협상 끝에 정전협정이 체결된다. 당시 정전협정은 역사상 가장 긴 정전협상으로 기록되었으며 협정 체결까지 본회담 159회, 군과위원회담 179회 등 700회가 넘는 회담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전협정에 따라 서쪽으로는 예성강과 교동도부터 판문점을 지나 동해 고성 명호리에 이르는 약 250km의 구간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시위원회도 구성되게 된다.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협정이었으나 협정 조인식에 대한민국은 제외된다. 1953년 7월 24일 판문점에서 유엔 참전국 의장대와 미 해병대가 사열을 준비한다. 잠시 후 사열식에 유엔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슨 중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유엔 의장대와 미군 해병대를 사열한다.
사열식을 마친 후 의장대원들이 대화를 나눈다. 같은 날 유엔이 지정한 스위스와 스웨덴 중립국 위원들은 기자들과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들은 정전협정 직후 공산 측이 지정한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군사 대표들과 함께 중립국 감독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간의 분쟁 방지와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북한은 중립국 감독위원회 활동에 당연히 협조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인민군들이 벽돌을 고르면서 작업을 빙자해 미군 촬영병을 향해 벽돌을 던져 위협한다. 정전협상 조인식장 공사 현장에 북한군 정전협상 대표 남일이 모습을 드러낸다. 담배를 손에 들고 공사장을 걷는 남일의 뒤를 이상조가 따르고 있다. 남일은 북한 최고훈장인 김일성 훈장을 수여받은 자로 76년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이상조는 소련 대사로 있던 1956년 김일성 축출운동에 동조하다 발각되어 소련에 망명한 후 1989년 한국을 방문해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폭로하고 규탄한다. 그는 1996년 사망한다. 완공된 조인식장의 모습이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에 의해 시작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멈추게 된다. 여러분의 구독과 영상 시청은 영상 제작과 채널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성원 부탁드립니다.